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3월 이번 달 3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10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은 제가 이야기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정확도가 있는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달 3월 22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사이에 이 사이에 남자는 자녀를 잉태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녀가 임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임신 소식을 듣거나 잉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가장 중요한 취업. 이 부분.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어떤 일간이냐?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합격,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여자 같으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이 들어갈 것이다. 이성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취업에 관계된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합격 똑같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어쨌든 좋은 소식이 일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목이 경신인계. 병신 임계. 이 중에서 10간 중에서 3월 20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이 부분이 기타 다른 부분도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10간 중에서 가장 좀 괜찮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이건 거저 먹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0간 중에서 저는 이 기토를 뽑겠습니다. 기토. 기토를 뽑겠고 맨 마지막에 개수를 뽑겠습니다. 이 두 일간을 가진 사람이 3월 20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취업에 관계된 분, 취업이 된다. 자녀의 잉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자녀 임신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여자는 이성은 취업 이런 부분, 기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면은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조건은 단 하나가 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일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건 하나를 잡겠습니다. 기토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합이 없고 갑기 한만 없다면 사주가 신약 신강을 떠나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해도 저는 그때는 이 기토가 이 시기에 이게 한만 없습니다. 합이 없어야 합니다. 갑목이 천간에 없는 상태라면 3월 20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기토는 이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수도 똑같습니다. 개수. 개수 일간을 갖고 있다면 무토가 태어난 시에 없어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수를 갖고 있다면 태어난 달에서 무게합이 없다. 이것만 없다면 나머지 합만 없다면 일간이 합만 없다면 저는 기토하고 개수는 이 달이 괜찮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기토 일간을 갖고 있거나 개수 일간을 갖고 있다면 이 시기에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하면 지금 당장 이력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이성에 관계된 부분이나 자녀 이런 부분을 내가 아이를 얻고자 할 때 남자들 같은 이 시기에 아이가 임신이 될 수 있거나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업무나 일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기토와 개수를 갖고 있다면 이 시기를 한번 치볼 필요가 있다. 괜찮다. 뭔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3월 21일에서 5월 4일 사이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